어 소름 돋아. 오 야야야. 야, 야,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썸네일 보셔서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바로 이 친구가 진짜 수입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 뭐 겸사겸사 다른 친구들까지 하기 위해서 수입업체에 잠시 왔는데요. 어떤 생물이 있을지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너무 이쁘다. 우리 집 갈래? 깜빡깜빡 뭐야? 얼굴에 왜 하트가 있냐? 내부는 촬영이 힘들어서 우선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골라왔거든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비주얼 진짜 보자마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뭐야 이 곰탱아. 나 갈게 안녕. 잘 있어 곰탱이 새끼들. 아유 새끼들이네. 안녕. 여기 안 돼. 간식 안 돼. 손 안 넣어. 야 서준아. 에이. 와, 자 여러분들 이제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초점은 낙타검이기 때문에 다른 수입되어 온 친구들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우선은 오고고고. 어 귀엽다. 야, 귀엽지 않냐? 짜아주 너무 귀여운데. 짜란.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엄청나게 큰 걸 기대하셨을 건데 물론 큰 친구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작은 친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들이 조금 싸나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낙타거미라고는 하지만 거미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갈도 아닌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얘는 피일목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거미강의 피일목. 여기 제가 피일목은 저도 좀 접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선 나무위키에서는 피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친구 좀 얘가 좀 큽니다. 얘도 암컷이거든요. 핀셋 잡고 이 친구인데 참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얘네가 수명이 그렇게 안 길어요. 안 긴데 그만큼 또 먹성이나 이제 번식력은 진짜 최강인 친구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얘네들이 이름이 낙타거미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낙타는 이제 보통 사막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사막에 있는 낙타가 죽게 되면 이제 사막에 있는 이제 곤충이나 이제 벌레들 뭐 작은 정갈 뭐 다 몰려든대요. 그거를 잡아먹기에 살아가는 친구가 이 낙타거미인데 오야 이렇게 오야 이렇게 쫄아 얘 비뚜라미 보고 지금 겁을 먹었습니다. 얘는 암컷이에요. 딱 보면은 다리가 짜리뭉땅하고 엉덩이가 좀 두툼하고 갈색이 좀 이렇게 생기는 친구들은 딱 암컷이고요. 얘가 진짜 대박입니다. 아까 썸네일에서 사진 보셨던 있죠? 약간 그런 친구. 짜잔. 와 이거 이 친구한테만 먹이 한번 줘볼게요. 아, 얘네가 달리기 시속이 거의 십몇 킬로래요. 진짜 빠른 거거든요. 오. 오, 쩐다. 와, 야, 나 잠깐, 나 소름 돋았어. 잠깐만, 이거 내려놔야겠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다리를 이용을 하고 얘네는 다리가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털이 엄청나게 많죠. 이 강강모들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얘네들이 시력은 좋지 않지만 이 강강모 때문에 사람의 그림자도 쫓아갈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뛰어서 안 나오는 게 진짜 천만다행이고 그냥 잘 보면은 그냥 소름 돋게 생기긴 했지만 나름 매력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씹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제 소화효소를 이제 내뿜어가지고 약간 녹인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흡집을 한대요. 와 사이즈 내 생각에 이거 다리 쫙 펴면 10cm 진짜 나온다. 제가 손 보여드리면은 아 이만합니다. 오야야야 잠깐. 야 이거는 정갈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여기도 있죠. 근데 얘네들이 확실한 거는 사이즈가 수컷이어도 수컷끼리의 좀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탈피를 한 번 더 하면은 아까 그 옆에 있던 최종 보스 같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완 이제 타란툴라 따지면 이제 수컷 완성체 되기 한 번 전이라고 해야 되나? 1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똑같이 정갈이나 타란툴라처럼 탈피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정갈처럼 7탈에서 8탈이 돼야지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한 6탈에서 7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기 차이는 뭐 개체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 친구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어린 개체들로 많이 입양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 큰 개체들은 번식을 한번 해볼 건데 얘네들이 알을 되게 똑똑하게 그냥 땅에 뚝뚝뚝뚝 떨구고 다니고요. 얘네들이 더 독특한 거는 알들이 2일 3일 내로 부활을 해서 림프 상태로 되고 또 스파이더링이 되고 약간 또 타란툴라 성질을 가지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탈피할 때는 뭐 정갈이나 타란툴라처럼 똑같이 하고요. 비주얼이 너무 신기한데 이 친구들은 우선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파란툴라는 어느 정도 만지긴 하지만 얘네 손에 올라놓으면은 체온이나 이런 거 느끼고 아마 다 물어 제낄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아무리 작아도 탈피하는데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나 무서워. 얘네가 진짜 쉽게 말해서 떠돌이검인데 뭐 자리를 잡거나 거미줄을 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네요. 진짜 이게 잡히면은 진짜 썸네일이 있던 그런 개체들만큼 굉장히 큰 친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체형도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 한번 번식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의 알을 땅에 덩그러니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배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알을 지키거나 타란툴라처럼 그러지 않고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독특한 거는 타란툴라나 정갈 이런 거 임신 기간이나 알을 몸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얘네들은 그게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짧아가지고 조금 번식에 좀 특화된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도전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큰 친구한테도 한번 줘볼까? 아까 줬었나? 오, 야, 보면은 앞다리로 오 쓰는데요. 오, 야, 이빨이 왜 네 개야? 야, 위아래로 네 개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집어버리네. 보시면은 얘네가 먹긴 오. 뭐야? 한 방에 죽은 거야? 보시면은 얘네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굳이 먹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꽉 물어가지고 기절을 시키거나 죽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그나마 제가 가져온 개체 중에서 좀 사이즈가 있는 개체들이라서 이 두 마리를 한번 브리딩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큰 개체 또 가져왔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얘네가 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귀뚜라미가 물리자마자 깨끗했지?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 당분간은 얘네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냥 물그릇에 하나만 배치를 해놓고 이제 황토랑 코코피트 1:1 비율로 섞어줘서 이렇게 좀 작은 통에다가 어둡게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야행성이에요. 자연에서는 이제 도마뱀, 정갈 막 이런 거 다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미군들이 사막에서 이제 군무를 쓸 때 가끔 이 낙타거미를 만나면 사람의 이제 살도 파고 먹는다는 그런 괴담이 흐를 정도로 좀 징그럽게 생겨서 어쨌든 그런 소문이 좀 돌지만은 사람의 살을 파먹을 때까지 사람이 있진 않잖아요, 사실. 좀 괴담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이 정식적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보통 한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인 굉장히 희소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먹이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게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수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마 입양을 하시면 최소 3년 정도는 계속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쌍 또는 뭐 1:3 그룹 정도는 꼭 한번 키워봐야겠네요. 와, 얘가 진짜 보호용 구석 신기하다. 벌써 다 먹었어. 오, 왜 이렇게 예민해. 발끝 하나 건드렸는데 이러냐? 이거 보세요. 와, 이거는 뭐 그냥 뭐 썸네일이 그냥 이걸 야, 커졌어. 아, 진짜 손바닥만. 잠깐만. 얘 진짜 이만해. 소름돋아. 오야야야. 잠깐만, 얘 떨어진다. 너무 징그러운데. 와, 아 진짜 소름돋아. 너무 징그러운데. 아이, 왜 그래, 이쁜 친구를. 어? 제가 키울 겁니다, 이 친구는. 아, 너무 이쁘죠? 아, 너무 이쁩니다, 진짜. 사실 여러분들 이 독성은 없지만 이렇게 물렸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공부를 하고 키워야겠죠. 네. 오, 살짝 떨린다. 오, 오랜만에 이런 긴장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얘 밥 안 줄래. 어? 얘 밥 안 줄래. 지금 일하는 친구가 밥 주는 거 포기 선언했습니다. 너가 할 거지? 제가? 저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아, 할 수 있어. 자,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사육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사육 매트를 중요시 여기고 물그릇은 하나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겸사겸사 같이 온 친구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셔서 약간 공지 아닌 개념으로 보여드리자면 등개코고요. 사육 환경 굉장히 깔끔했다가 제가 잠시 동안 이렇게 담아온 거예요. 지금 세팅해 놓은 곳에 이제 바로 둘 거고요. 그리고 짜잔, 초소형 도마뱀인 바로 나테레리게 코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돌멩이 사이에서 막 단체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얘네들도 번식도 쉽고 키우는 것도 쉽고 사육장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이라서 이번에 좀 수십 마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살아가는 이제 야채 먹는 도마뱀이죠. 유로메스틱.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 귀염둥이 사바나 모니터.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내고 소리는 내도 어느 정도 엄청 순한 모니터 종류예요. 이렇게 소리를 막 빽빽 지려도 굉장히 순한 도마뱀이고. 오줌 쌌어. 야, 오줌이 더 싫어. 그냥 물지 쌌어요. 어쨌든 귀여운 도마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팩맨도 들어왔습니다. 자, 해서 오늘 굉장히 프리하게 찍었고 굉장히 독특한 친구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